달려가보고 또 치지 않을 거예요. 응원가 됩니다. 와, 진짜 잘못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보이나요? 갑자기 위생과에서 전화 와가지고 저를 음식점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47분인데 빈속으로 오라고. 오늘 드디어 제가 살이 사욕 채울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저를 여기로 부른 위생과 직원을 모셨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양산시 위생과 최문주 주무관입니다. 주사님, 저를 여기까지 이 시간에 공복으로 오라고 왜 부르신 거죠? 주사님 잘 먹습니까? 예, 뭐 저 나름 나쁘지 않게 먹는 편입니다. 일단은 뭐 긴 말을 하지 말고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주사님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2020년도 맛집 6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 한 군데가 여기 언덕집 북정전입니다. 오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기 음식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주사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개인 생수, 테이블의 어떤 위생 상태, 그 반찬도 이렇게 개인별로, 고추 푸는데도 이렇게 귀여운 조그만한 숟가락을 따로 주고, 이렇게 따로 싸진 숟가락, 젓가락, 이게 여기가 바로 안심식당입니다. 그럼 이게 오늘 주문한 메뉴가 어찌 됩니까? 네, 일단은 일단 먹고 먹고 이게 새알인가요? 새알? 그 초탕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던 이유가 특유의 그런 뼈까지 같이 갈아가지고 씹히는 그런 느낌이랑 특유의 그 쓴맛이 있어요. 아, 이 식은 그런 게 없네요. 초튀김? 네, 초튀김이고 인삼이도 요거는... 한 뿌리밖에 안 올라있는데 제가 드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 해드려도 될까요?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운데 아 아니, 튀김인데도 느끼한 맛도 하나도 없고. 네, 진짜 담백하네요. 아, 좋네요. 아, 이거는 보통 애들이 추어탕의 특유의 그 쓴맛 때문에 이제 안 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건 애들도 저희 애들도 네. 잘 먹더라고요. 아... 네, 진짜 다른 집에서는 이제 맑은 추어탕을 먹어도 주사님 말씀대로 약간 비릿하다든가 가시가 이제 입에 걸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집은 진짜 제가 먹어보면 엄마가 끓여주는 그런 맛이 나더라고요. 시래기 같은 것도 엄청 풍부하게 주시거든요, 이 집은. 앞에 영상 좀 뭐라고요? 여기도 좀 하면 해. 아, 그래야 돼. 또 좀 하고. 아, 드셔보시라고 안 했는데 벌써 젓가락 생기고. 좀 너무 와, 아니 근데 너무 좀 심하게 가져가시는데요. 저 먹을 거 없습니다. 식사를 안 하고 오신가? 아니. 아무도 우리 두 개씩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혼자서. 와. 와, 근데 기분 맛집. 와. 아, 처음에 뭐 맛집 이래가지고 좀 긴가민가 했는데, 아, 첫 번째 집 딱 끝나니까 바로 신뢰도가 생기네요. 네네. 전체 얼마죠? 35,000원입니다. 추어탕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스태미너, 그쵸, 어떤 보양식의 네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보양식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제 높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죠? 네. 첫 번째 집 딱 이제 평가를 한다면 가격 대비 훌륭한 맛이 아닌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좀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 이거 끝나니까 바로 신뢰도가 급상승하는데. 아,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럼 소화 좀 시키고 네. 다음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출발할까요? 다음 집으로 출발! 자기 저 혼자.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라고요? 부자왕 돼지국밥. 네. 근데 이게 왜 부자왕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간장 네. 수백이랑 또 뭐 네. 주문해 주실 오늘 거죠? 오늘 저희 근데 이게 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제 네.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네. 돼지국밥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가견 있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밥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맛집 지장 진행하면서 이 집에서 몇 번 국밥을 먹어봤는데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반해버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 드셔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네. 이 집 특이한 거는 저는 간장 수육을 처음 봤거든요. 네. 수육 위에 구운 양파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저는 그 부분이 우선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특이한 게 국물 속에 파를 채썬 걸 이렇게 담아 주셨거든요.
여기 전구지 같은 경우에는 전구지? 부추 이렇게 양념이 안 된 스타일입니다. 네. 이 집이 수육 맛있다고 하도 자랑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와사비를 조금 넣어야지 됩니다. 지금 저는 방금 원조를 먹어보니까 네. 라면에 들어간 차슈 있죠, 차슈.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수육을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익힌 양파가 딱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양파 특유의 맛은 매운맛은 날아가고 이제 단맛이 싹 감돌면서 그 적당한 간장의 그 짠맛과 요 양파의 단맛과 처음 느껴보는 스타일의 그런 네. 수육이네요. 제가 간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두 번. 간장이 약간 우리 그 할머니가 해주시는 돼지갈비 양념? 시골 돼지갈비 양념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입만. 네, 순대도 같이. 1인분씩 시킨 거라가지고. 좀 살짝 드실 수 있도록. 근데, 팀장님. 취향이 확실히 있으시네. 근데 좀.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아까는. 그러면 수육을 와. 따로. 1인분 더 시킬까요, 팀장님? 말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짱게만 시키고 사실 저희 팀장님 오늘 식사를 전혀 못 하셨거든요. 네, 이제 원조 수백만 먹었는데. 근데 순대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범한 평타 정도? 근데 이 국물이 사실은 저희 같은 여자들은 기름 조금 많이 뜬 그런 돼지국밥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기름기가 진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확실히 네. 이게 국밥 같은 경우에 어떤 네. 돼지 특유의 누린내? 네. 그런 거 냄새에 예민하신 분들 그런 거 그쵸. 싫어하시는 거 같은 경우에 그러시는데 확실히 다른 데 국물보다는 저는 왠지 깔끔한 돼지의 향을 덜어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흡사 이 국물이 숭늉같이 느껴집니다. 숭늉요? 네네. 너무 맑아서. 혹시 담배 피세요? 미각이 약간 안 좋아. 아 근데 네. 아까 소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배부르다고 하신 분 어디 가셨지? 근데 제가 배가 부르다고 했지 못 먹겠다고는 안 했잖아요. 하이라이트 맛있는 김치. 이 집은 특징이 직접 요 옆에서 또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다 김치를 만드셔가지고 김치도 같이 나오고 제가 이 돼지국밥을 평을 하자면 호불호가 없는 스타일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불호가 없을 만한 그런 전반적인 음식이었던 것 같고요. 네. 돼지국밥의 편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어떤 새로운 도전을 돼지국밥에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한테 네.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맛집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두 메뉴를 먹어봤을 때 아주 지금 양산 맛집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집도 기대가 집으로, 되는데 세 번째 집으로 네. 출발을 할까요? 한번 달려가보겠습니다. 이런 거 어디서 뺐어? 학원도 아니에요?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아니, 배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시켜 드실 것 같으면 그럼 뭐 아까 뭐로 그렇게 늑대같이 뺏어서 먹습니까? 너무 맛있어서. 봐, 이게 또 우리도 이거 맛있어갖고 많이 먹고 싶었는데 이거 다 됐지? 여기는 바람이 너무 불어. 어우씨. 자, 여기는 지금 산들바람에 도착했습니다. 양산시 하북에 위치해 있죠.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바로 앞마당에 자리 잡고 있는 네. 긴 말할 거 없이 네. 바로 들어가 보시죠. 고고. 아, 선생님 근데 여기는 그 음식점이라기보다는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는 무슨 한약방? 예. 옛날에 건강원 흑염소짜고 막 그런 것처럼 병이 막 있네요. 좀 굉장히 건강한 그런 느낌이 아 나는 그냥 건강 프롬 네이처 막 완전 그런 느낌인데 아 저긴 또 인삼주인가요? 아 자연산 더덕. 자연산 더덕. 네네. 아 이것도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예, 320만 원. 아 와. 요게 일품 특선 일품 정식입니다. 지금 얼마죠 이게?
한 끼에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요? 조금 가격대가 있지만 제가 여기 와서 먹어보고 뭐 그만큼 제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김영란법 네. 커트라인에 딱 걸리는 거 아니에요? 3만 원. 한 끼에 네, 3만 원이면? 요거는 연잎밥인데 열어보실까요? 네. 와, 김이 펄펄 나고 있습니다. 와 이거 향이 밥에서 엄청 좋은 향이. 호박죽인데요.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그쵸? 저는 아까 양미리 이렇게 먹었는데 양멸치를 말려놓은 생선이에요? 네 생선입니다. 식감이 좀 특이하네요. 근데 확실히 이 생선은 뭐죠? 그건 민어족이에요. 민어족이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에는 오히려 부드럽고 촉촉하네요. 지금 그리고 이제 메인에 딱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표고버섯 탕수육인데 이게 뭐죠? 들깨꽃이에요. 들깨꽃요? 네. 그거 한 송이를 먹는 거예요. 들깨 한 송이를 다 먹는 거예요. 이거 누를까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네. 처음에 씹을 때 아무 맛도 안 나다가 싹 빼오네. 이게 들깨꽃 부각인데 전 들깨꽃을 또 지금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거든요. 지? 짱아찌. 4년 된 거라고 안 하셨습니까? 6년 된 거라 하셨습니까? 요리 저 진짜 많이 보거든요. 맛에 레이어를 입힌다고. 이 딱 두 가지 음식을 먹으니까 맛의 레이어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진짜 이거는 와 이거 먹어봐야 아는데. 그러니까요. 와 제가 특히나 장아찌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네. 너무 신기한데. 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이거 아까부터 아껴놓고 있었어요. 저 이 명쾌한 소리 청량감이 느껴집니다. 와 이게 뭐지? 이게 뭐라고요, 선생님? 아 상추 줄기요? 진짜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네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한우 사태 편육입니다. 사태 편육. 네. 이게 아주 건강한 느낌이에요. 와 근데 이거 닭가슴살도 그렇게 안 퍽퍽하네요. 약간 그것처럼 찌잖아요. 초계국수 하시듯이 그렇게 찌지 않았네요. 와 이게 생과송이에요. 이게 뭐라 그러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음료. 그럼 뭐하지? 와, 신기하다, 진짜. 이게 예뻐요. 와, 지금. 제 패딩이 지금 터질 것 같아요. 드셔보시면은 그쵸. 확실히 이게 왜 맛집인가. 아, 식사를 다 끝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한 끼에 3만 원이다. 그쵸. 우리가 근데 사실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한 끼에 3만 원. 비쌉니다. 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드셔보시면 안 할까요? 딱 네. 맛에서 벌써 야채를 씹을 때 그 식감에서 향에서 느껴집니다. 건강! 내가 건강하다! 막 외치는 것 같다. 이거 진짜 이게 제가 과장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아까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건강한 한 끼를 내 좋은 사람들과 같이 먹고 싶다. 이게 가성비는 사실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집에서 3만 원 가지고 이거 할라 해보세요.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이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모두 안전을 위해서 좀 아쉽죠 사실. 네. 못 찾아뵐 수도 있고 하니까. 그쵸. 하지만 좀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아, 그리고 최은주 사님 오늘 저랑 함께 해보셨는데 어떤가요? 저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 고생하시는 걸 느꼈고 근데 찍으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제가 체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8급 이상은 바로 다 컸던데 근데 최초로 그걸 깨시고 출연하신 분이 아 좀 미모가 됩니다. 수 와송이 알코올이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번에 또 남은 맛집 세 곳 아주 알차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와, 씨. 와.
와, 근데 저 진짜 터질 것 같아, 배가. 와.